이 문제가 진짜 시간 단축의 끝을 볼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빨리 시간 아껴가지고 빈칸 문제에다 다 쓰라고. 안녕하세요. 또 선생입니다. 유형별 문제풀이법, 바로 앞에 도표 문제 했죠. 오늘은 내용문, 실용문,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 자료는 네이버 또 선생 카페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자, 한국교육과정평권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방법 안내에 보면 세부정보 파악 유형의 내용 일치, 불일치, 실용문 일치, 불일치, 그리고 도표 일치, 불일치가 있는데 앞에 도표 문제는 했죠. 여기도 역시 추론에 의해 유추하는 게 아니라 뭐하래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의 사실적 이해 근거에서 선지와 일치 여부나 판단하래 주제 제목 찾아라 이딴 거 아니라고. 독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선지 일치 여부만 판단하래.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습 안내 보면 글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뭐부터 하래? 신속하게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사실적 정보들이 있으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정독하라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세부 정보 파악 유형은 냅다 독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선지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판단이 중요한 거라고. 이것도 이 세 문제가 정답률이 95%, 항상 90% 이상이 나오는데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하자? 쉽고 무엇보다 빠르게 풀자고. 어떻게 하냐면 지문의 전개 순서랑 선지 순서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지문이 뭐냐면 이게 지문이라고 하고 이게 선지라고 하는데 이 순서랑 요 순서랑 같다고. 그래서 선지부터 읽고 지문에서 그 내용을 찾으란 거야. 그러니까 요 선지 1, 2, 3, 4, 5 얘부터 읽고 영어 읽으로 들어가자고. 냅다 요거 읽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지에 대문자나 숫자는 아는 단어 나오면 편하다. 선지에 요런 단어, 요런 단어, 요런 단어 나오면 얘를 여기서 찾을 거니까 편하잖아. 근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5, 4, 3, 2 순서로 푸는 게 편하다. 요것도 앞에 도표 문제랑 마찬가지로 3, 4, 5, 1, 2 순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건 무조건 5, 4, 3, 2 순서로 푸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선지 순서랑 지문 순서랑 같다 이 말이잖아. 5번이 어디 있다는 거야? 5번이 지문의 맨 위쪽에 있을 거라고. 4번은 어디 있다는 거야? 그 위쪽에 있을 거고 3번은 그 위쪽에 있을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5, 4, 3, 2, 1 순서로 보는 걸 추천해요. 왜? 왜 그렇게 본다? 2015학년도 6월부터 작년 수능까지 일치, 불일치 총 63번 나왔는데 3, 4, 5에 다 몰려있고 2번이 6번으로 2번 좀 비중 있죠. 근데 1번 한 번도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1번, 2번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때까지 안 나온 것뿐이지 1번에 답 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몇 번부터 보자? 3, 4, 5번부터 보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번, 2번 나와도 멘탈 흔들리지 말고 아 그런갑다 이번 1번 냈는갑다 이렇게 하라고. 그 말이 있죠? 다시 한번 왜 이렇게 풀 거다? 정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선지와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라는 거야? 첫 번째 5번 선지를 먼저 읽으라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소장품을 전시했다. 이게 어디 있을 거다? 지문의 밑쪽에 있을 거라고. 그는 디스플레이했다. 그의 거대한 컬렉션을 뭐? without, 없이, 디테일한 설명 없이 함께 틀렸네. 답 일치하지 않는 거 다 몇 번? 5번. 이 문제가 진짜 5초 컷이 되는 문제라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어라. 실용문도 5번 읽어봐라. 날씨가 좋지 않으면 취소된다. 컨테스트는 취소될 것이다. 날씨가 안 좋으면. 이건 맞는 거네. 2등 상품은 런던 왕복 항공권이래. 2등 상품은 스위스 시계인데? 왕복 항공권 아니네. 답 4번. 진짜 10초 컷 되는 문제라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문제 요렇게 풀면 된다. 정말 쉬운 건데 이게 진짜 시간 단축의 끝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자 이거는 숙제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숙제에 관한 영상 맨 뒤에 붙을 거예요. 자 4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2019 수능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풀어라고? 일치하지 않는 거 뭐부터 봐라? 5번부터 봐라. 선지부터 보라고. 여기에 소유했던 땸은 요거 주립공원이 되었대. 땅 그녀가 소유했던 여기에 소유했던 땅은 되었다. 주립공원이 되었다. 맞는 거죠? 4번. 이거 소설은 다른 제목으로 영화화되었다. 그 위에 있을 거라고. 찾으라고 그거를. 얘는 만들어졌다 영화로. 근데 같은 네임이라고. 다른 네임 틀렸네. 답 4번. 됐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정답 진짜 바로 찍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잖아.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사전 예약이 필요하대. No. 사전 예약은 필요가? No. 없다. 필요하지 않네. 답 5번. 진짜 이런 게 5초 컷 문제라고. 맞죠?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죠? 자 일치하는 거 찾는 거. 충전 패드는 방수가 된대. 그 패드는 방수 저항이 안 된대. 방수가 되지 않는데. 스마트폰과 충전 패드 사이 어떤 것도 놓쳐야 되는데. 놓지 마라.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답 4번. 일치하는 거. 진짜 쉽죠? 이렇게. 이렇게 빨리 시간 아껴가지고 빈칸 문제에다 다 쓰라고. 자 2020 수능 풀어보세요 먼저. 풀고 봅시다. 고. 자 바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 어린 자녀의 수를 세는 것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들은 믿는다. 세는 거. 그 자녀들이 세는 것은 결과를 가져온다. 미스포춘이니까 행운이 아니네. 답 5번. 됐죠? 불행을 가져온다. 일치하지 않는 거. 1등 수상자의 서명이 포장상자에 인쇄될 것이다. 첫 번째 그게 인쇄될 것이다. 맞네. 평가 기준에 창의성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에 창의성 있네. 맞네. 출품장은 직접 방문해야 된다. 엔트리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된다. 이메일 통해서 직접 방문 틀렸는데 답 3번. 됐죠? 일치하는 거. 라켓과 셔틀콕은 제공되지 않는다. 라켓과 셔틀콕은 제공될 것이다. 제공되네. 20달러 추가 기부지 배드민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20달러 추가 기부하면 너는 배울 수 있다. 배드민턴 스킬이 답 맞네. 답 4번. 진짜 끊어. 작년 수능 한번 해봅시다. 6페이지 펴서 작년 수능 한번 해봐요. 꼭.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5번부터 보라. 은퇴 후에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 은퇴 후에 그는 여전히 활동적이었다. 뭐 가르치는 거랑 라이팅에. 가르치는 것도 했네. 하지 않다. 답 5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전거의 오케이 버튼을 눌러서 반납을 완료한다. 완료해라 반납을 오케이 버튼 누름으로써. 맞네. 헬멧이 제공된다. 헬멧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난하나? 답 4번. 됐죠? 일치하는 것은 수강생 학생 수에 제한이 없대. 그 클래스는 제한이 있대.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특수효과에 대해. 다룬대. 뭐를? 특수효과를 다룬다. 답 4번. 끝. 작년 수능. 진짜 쉽죠? 쉬운 문제인 거 아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랑?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쭉 읽어놓고 이거 다시 읽어서 다시 찾으러 가는 바에 선지 보고 가라고. 내 말이 아니라 평권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놨잖아. 선지와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신속하게 일단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정독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생각 없이 독해란 말이 아니라고. 됐죠? 자, 피디님 요약 띄워줄 거예요. 이렇게 요거 캡처해서 암기하세요. 알겠죠? 자, 2, 3페이지 안 풀었던 거. 2017 수능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만 합니다, 얘네는. 이걸 단독으로 집필했대. 얘랑 같이 요거를 썼다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이 했으니까 단독 틀렸대. 답 5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든 전시품은 판매되지 않는데. 모든 전시품은 판매된다. 판매되지 않는 게 아니네. 답 3번. 일치하는 것은 연날리기와 모래성 쌓기는 무료이다. 연날리기와 모래성 쌓기는 무료이다. 답 2번. 잘 봐봐. 답 2번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라고. 2018 수능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함께 작업한 예술가들과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지 않았대. 그는 형성했다. 특별한 유대를 아티스트들 그가 함께 작업한. 맺었네. 답 4번. 일치하지 않는 거. 오전에 연습 경기를 실시하는데 오전에 얘네는 트레이닝을 하고 오후에 연습 게임을 하네. 오전 아니면 3번. 일치하는 것은 하이킹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메달을 받을 것이래. 참가자들 누구 완료한 하이킹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받을 것이다. 메달. 답 5번. 끝. 됐죠?